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선생님 채널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힘들게 보신 분이기 때문에 박호의 연애코치라는 지금 유튜브 계정 운영하고 계시고 현재 10년차 연애코치로 활동하고 계신 박호님이라고 합니다. 박수. 오늘은 이제 현대판 연애 전문가와 이제 무속판 연애 전문가가 만나서 끝장 토론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태솔로가 딱 왔어요. 우리 꽃대신앙 선생님은 이분을 딱 보셨을 적에 어떻게 해결을 해주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태솔로라는 건 본인이 네, 연애 한 번도 못한 사람. 뭔가 자신감이 없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자기가 남들 다 하는 거 못 안 하겠다라는 거는 네. 뭔 장점이 있다나 뭐 특장점 특장점이 뭐, 있겠죠. 근데 뭐 자기가 진짜 월등하게 돈이 많다든가 네. 아니면 뭐 진짜 내가 여자를 막 완전히 핫바리로 본다든가 뭐 아니면 여자의 진짜 뭐 느낌 자체도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 뭔가 특장점이 있는 거야. 그럼 모태솔로 딱 오면은 제가 선생님한테 딱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저 연애하고 싶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신랑님한테 저 도와달라고 말씀해주세요. 그 사람 사주를 각각이 틀리겠지만 네. 그러겠지. 네. 또 성격부터 바꿔. 성격 바꿔. 그다음.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서. 해서 나가. 네. 너 너무 강해. 뭐 아니면 너 너무 네 사주에 뭐 여자를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 흑살을 껍데기로 봐. 뭐 너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할 그 성격에 어떤 여자가 있어. 뭐 이런. 이런 장르 자 보면은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꽃대신다는 선생님의 솔루션은 이 사람의 사주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를 이제 봐주면서 해결을 봐주는 방법으로 모태솔로를 극복해 주신다 얘기해 주신 거 맞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박호님 이제 사이언스 연애는 과학이다. 이제 박호님께서는 모태솔로 갔다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좀 봐주세요? 딱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응용을 해볼게요. 네. 이게 너 성격 바꿔 사주가 이래 원인은 알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원인 그 다음에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떻게를 네. 이렇게 해봅시다. 아... 저렇게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일단 꽃 뭐 쉽게 해서 약간 대타협을 좀 하자면 네. 원인을 이렇게 알고 네. 저한테 와서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렇게 해봅시다. 저 영역이 있는 거죠. 아 근데 나도 신생 없진가요? 아니 지금...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이미 갖고 좀 네. 우선은 사주를 볼 줄은 모르잖아. 네 그럼요. 나한테 조금 무리를 원인을 하고.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가지고 그러면은 한 명도 안 돼도 다 잘 살겠다. 오늘 MOU 오늘 MOU 체결이네. 악수 한번 하세요. 빨리 악수 한번 하세요. 안 될 때는 나한테 전화번호를 좀 줘. 나한테 일단 문의를 전화를 보고 아니 저기 점사를 보고 네. 본인한테 자네한테 오라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박호님이 약간 꽃대신가 선생님의 외주업체 아닐까? 약간 외주의 형태가 될 것 같아. 신동관이가 원인과 결과 이제 한글 버터테리 부팅을 하게. 네. 두 분에서 콜라보레이션은 제가 봤을 때 모태솔로 무조건 갖고 갈 수 있게끔 대한민국 진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니 근데 나는 젊은 사람들이 사실 오면 네. 막 이렇게 같이 궁합을 보잖아. 네. 근데 우린 솔직히 둘이 오잖아. 네. 둘이 오고 뭐 연애 커플들 있잖아. 네. 그럼 둘이 오면 사실 그럴 때는 있어. 이 무당이 점을 보면서 그럴 때 있다. 정말 이 사람도 헤어져야 되는데 다 지금 기웃하는데 내가 조금 말을 돌려서는 할 수는 있지. 네.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 그럴 때는 이제 넘듯이 이제 뭐 남자가 잠깐 뭐 밖에 나간다든가 화장실 간다든가 또 따로 훔쳐와. 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으세요? 왜냐면 선생님은 장기적인 것까지 봐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능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뭐 모태솔로 말고 뭐야 그 짝사랑 네. 그 다음에 바람 헤어진 남자친구 돌아오게 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일례에 상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요 이제 그 결혼 전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왔는데 결혼 전 문제가 아니라 결혼 후의 문제를 한번 제가 진행을 좀 해볼게요. 결혼 후의 문제 자 이제 바람을 피는 애인 있을 때 바람을 피는 애인을 좀 고치고 싶고 나한테 좀 사랑을 다시 받고 싶다 요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데 이번에는 박호님부터 이제 박호님께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측 하단에 여기 카드 일단 확인해 주시고 네 카드 한번 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한번 얘기 살짝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바람 피는 남자를 네. 고치려고 하기 이전에 네.
어떤 종류의 남자인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네. 그 어떤 종류의 남자인지 파악을 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해결법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생마다라고 가정하에 중독자다. 그 섹스 중독자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했을 때 어떤 솔루션을 좀 주시나요? 사실 그때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여러 명의 캐릭터를 많이 보여줘라. 아 여자. 한 명을 만나더라도 네. 여러 명을 만나는 것처럼. 아 오늘은 간호사복, 내일은 스튜어디스, 뭐 다음날 교복, 뭐 그 다음날 뭐 이런 장르의. 그게 이제 네. 일반인 분들이 할 수 있는 보통 네. 최선이고 실제로 네. 그게 굉장히 잘 먹히죠. 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자들도. 네. 알잖아요. 우리가 그 의상으로만 다른 사람으로 느끼지 않잖아요. 그렇죠. 표정과 그렇죠. 행동, 네, 말투, 제스처.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100%는 정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거니까 분명히. 중독은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네. 남자의 뭐랄까 병식이죠. 정신의학에서 얘기하는 병식인데 병을 인식한다는 건데 네. 스스로 내가 이제 병이 있구나. 바이폴라든 아니면은 뭐 스키저프레니아든 네. 그런 정신분열증과 이제 뭐 조울증 같은 네. 사람들도 전부 결국에는 자기가 왜 자기가 병이 있는지를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섹스 중독이 걸렸다. 그렇죠. 이 현대판에서는 병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은 귀신에 우리가 주색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어. 어? 그러니까 나가서 별 짓을 다 해야 돼. 지금 진짜 중독에 걸리는 거구나. 그래 자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신이 고쳐야지. 신이 고쳐야지. 실력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본인이 바뀔 의지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네. 그러면 그 의지랑 노력도 뭐 운명적으로 어떻게 바꾸는 게 가능하단 말씀인가요? 그렇죠. 신이. 인간이 안 되는 거를 분명히 신이 해줘요. 신이 해준다고 나는 생각하고 여태까지 믿고 따라왔으니까 네. 신령님께 충성을 하는 거고 인간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신이 인간을 발을 열 번, 천 번, 만 번, 수만 번을 해도 안 되니까 신이 움직여 주시는 거야. 움직여서 인간을 아름답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선생님께서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귀도 즐겁고 눈도 좀 즐거울 것 같은데 가쿠님 또 오신 김에 한번 저희 사주 한번 왜냐면 봐주시면 어떨까? 사주가 네. 보니까 정묘생이 9월이잖아 응? 응? 그래서 이 토끼띠가 사실 먹을 복이 많아요. 그리고 빠르고 재치가 있죠. 네. 토끼띠들이 네. 근데 우리 박구 선생님이 그동안에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라면 네. 10년이란 연애를 어떤 컨택트를 잡고 지금 계속 응? 자기에 대한 전문화를 시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도 정말 많은 시청자들, 구독자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좋은데 정말 내 직업으로 어떤 어필을 잘하는 거를 선택을 잘한 것 같아. 근데 그동안에는 시행착오가 참 많았어. 근데 올해서부터 작년서부터는 이게 자꾸 활력이 아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엔지니어? 그게 불이 붙어 막 많이 발동이 될 거야. 많이 네. 발동이 될 건데 존나 비벼! 존나 비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사주로 보면은 본인은 절대로 초년에는 성공을 할 수 없는 사주야. 응? 그래서 성공을 할 수가 없는데 말년복이 무척이나 육삼불빈이야. 오. 단단해 이 사람은. 단단하고 올해는 정말 불이 많이 붙을 거야. 근데 단 한 가지 올해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걸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해도 표정이 안 될 거야 본인이. 그럼 뭐가 문제야? 건강.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돈이 잃게 되죠. 그것만 조금 언제 내 생일날에 그것만 조심을 해. 제가 소름 돋았던 게 저가 지금 올해 들어서 건강으로 돈이 진짜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조금 조심해. 왜 당신이 크리스찬 집안이라 그랬지? 엄마가 권사님. 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목사 딸도 온다 야. 근데, 아 정말요? 근데 나를 믿어. 목사 딸이 나를 믿어. 지 엄마보다. 하나님이 맨날 안 도와주니까 천지신명님이 도우니까. 근데 그거를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이거를 보고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종교에 이런 거를 좀 구분을 좀 빼고 비하하지 말고 아니 본인이 잘 맞는 것도 이 무당이 잘 맞는 것도 안 될 때가 있어. 나도 무당이지만 100% 연애를 다 10명을 봤다고 10명을 다 성공시킬 수는 없어. 근데 그 성공이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상대가 부족해서 그건 아니거든. 네. 분명히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신령님이 안 들어줘. 안 되는 이유는 안 들려주는 게 있어.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대라는 거지. 그거를 잡아주는 게 우리 둘이 할 일이야. 연애에서는. 그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운이 돼요. 아니요. 오늘 이제 꽃대신당 선생님과 박부님 이렇게 합방 진행해가지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네. 앞으로도 재미있는 컨텐츠 준비해 주실 꽃대신당 선생님 계정과 네. 이제 박부님 계정 저희가 또 채널 정보에 좀 달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달아드려서 좀 두 분이서 좀 왕성한 유튜브 활동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컷.